약간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입니다. 자기장. 전류가 받는 힘.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 시간에 이제 뭐 봤어? 뭐 봤어요? 석환, 어떤 거 봤어? 공룡. 바로 전에 뭐 봤냐? 공룡이야, 갑자기. 원래 공룡 맞아요. 요거 하기 전에 뭐 했냐고. 네. 뭐 했어? 자기력. 그러니까 자기력 뭐? 전류. 전류가 흐를 때 형성된 자기장에 대해서. 응? 전류 흐를 때 자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직선 전류, 원형 전류, 그리고 코일. 그래서 코일 속에서 흐르는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석의 형태를 만들 수 있었더라. 그래서 솔레노이드 전자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이제 받는 뭐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자기 여기 있을 때 자기장이 나타날 때 힘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지. 자, 여기 이제 N급이 있고 여기 이제 S급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S급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네. 내가 도선이 있어. 도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렇게 지금 도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도성. 자, 뒤쪽. 뒤쪽은 지금, 뒤쪽을 뭘로 해볼까? 뒤쪽에 플러스. 앞쪽을 마이너스라고 해볼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도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도선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때, 예.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응? 그럴 때 힘을 어떻게 받느냐, 라는 거지. 어떻게 받느냐. 자, 그러면 자기력 선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N에서 S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예. N에서 S로 이렇게 흐를 때, 자, 지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야? 동그랗게. 동그랗게 형성이 되는데 어디서 어디로? 오른쪽에서. 자, 오른쪽에서 법칙으로 가자면 어떻게 볼 수 있어? 어느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어때? 자기장의 방향과 조선, 이 NSA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과, 그 다음에 도선의 전류가 흐름으로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릅니다. 같죠, 지금. 여기는 동일하잖아. 아래쪽은 동일하죠? 지금 봐봐,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흐르니까 같은 방향이잖아 지금. 그렇군요. 근데 위는 어때요? 위는? 그 위쪽은? 맞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는 이렇게 흐르고 있죠. 서로 반대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느 쪽이 더 힘이 강해? 아래쪽이 더 힘이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력,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어디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도선은 어디로 힘을 얻겠어? 아래쪽이 힘이 세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더라라는 거지. 응? 이게 아래쪽에 힘이 세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힘을 받더라라는 거. 반대요. 응? 자, 반대로 다른 경우.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N 있고 S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그럼 반대의 경우 똑같이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가 플러스냐? 앞쪽이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예요. Yeah. 그럼 똑같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N에서 S를 이렇게 나타날 때 yeah. 여기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이렇게. 이번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반시계. 앞쪽을 가니까 이렇게 되죠? 어떻게 흘러?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자, 그럴 때. 응? 아, 왼손으로 하고 있었어. 이쪽이랑 이쪽은 어때?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고 여긴 어때요? 힘이 지금 겹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힘이 어디가 더 커? 위쪽이 더 세죠. 그러니까 어디로?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유진이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응, 알겠어?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힘이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돼 있을 때? 지금 이 자석, 자기 장의 방향과 그 다음에 도선의 방향이 어때요? 앞에서 뒤 혹은 뒤에서 앞이잖아. 예. 방향이 어때? 서로 90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평행할 때 어떻게 되겠어? 응? 평행할 때는? 응? 자기 장의 방향과 그 다음에 도선의 방향이 서로 평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될까? 힘이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발생이 안 해요? 아니요.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힘이 강하겠어? 많은 곳이 겹칠 때. 그러려면 90도가 가장 많이 겹치겠죠? 그치? 따라서 수직상에 이렇게 수직으로 놓였을 때가 가장 힘이 강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럴 때 자,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위에는 자기력의 방향이 어디로 나타나고 있어? 이쪽이 지금 뭐예요? 자기장의 방향이죠? 예. Yeah. 그 다음에 지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고 있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지금 뭐가? 전류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죠? 예. Yeah. 그럴 때 힘은 어디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위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이게 힘의 방향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힘은 우리가 기호를 뭘로 표시해요? F. F. 아, force. 자기장은? 자기장이요? 우리가 보통 B로 표시합니다. 왜요? 전류는 뭘로 표시할까요? 전류요? 어. A, 암페어. I. 기호는 I였죠. 단위가 암페어. 네, 다 틀렸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F, B, I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FBI. FBI. 자, FBI는 뭐야? 특수부대. 미 연방수사국. 이 아니라 뭐야? 자기 목소리가 받는 힘. 뭐라고요? FBI는? 미 연방수사국.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다시, FBI는 뭐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FBI 이제부터 미 연방수사국 아니야. FBI 뭐라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응? 알겠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편하게 볼 거냐? 우리 아까 뭐 했어? 오른손 허벅지 했었잖아. 자, 이제 오른손 펴입니다. 예. 오른손 펴볼게요. 딱 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활용하게 될 법칙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손에서 아까 이 엄지손가락이 나타낸 게 뭐였어? 전류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놓고 네.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손가락이 나타난 게 뭐였죠? 그거 이거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럴 때 손바닥 의향이 뭐냐? 바로 힘의 방향입니다. 딱 이렇게 놓으면 어때? 전류의 방향. 뒤에서 앞으로. 자기의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러분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 힘의 방향은 손바닥을 가리키는 방향이 곧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자, 밑에는 어떻게 돼? 밑에. 밑에는 보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 어디서 어디? 요쪽이죠, 요쪽? 네. 전류의 방향은? 앞에서 뒤를 흐르고 있죠? 네. 여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때 힘의 방향 어디야? 반대로 가더라. 오. 근데 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뭐가 바뀌니까? 위에는 전류 방향이 어디예요? 위에는 전류 방향이 뒤에 다 피었죠? 예. 이렇게 됐었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 이렇게죠? 네.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나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둘 다 바뀌면 자,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서 네. 지금 요거죠 요거. 네. 요거. 네. 요건 지금 뭐야? 에? 요건 지금 뭐야? 원래 이거였잖아.
원래 뭐였어요? 이거지, 이거였죠. 이거지? 네. 이거지? 근데 아, 예. 이거였는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바꿨어. 네. 이렇게 바꿨어. 뭐예요? 전례 방향? 앞에서 뒤로 바뀌었죠? 네. 자기네 방향? 아까는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근데 힘의 방향은 반대 안 바뀌어. 이렇게 가죠, 그러면 자기 전. 힘의 방향은 위로 가죠, 지금? 자기 전 이렇게. 어, 반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전류와 자기장이 둘 다 바뀌면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된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바뀌면 힘의 방향은 정반대가 되고 둘 다 바뀌면 그대로 힘의 방향은 유지가 되더라.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 기억을 지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장 속에서 이제 전류가 어떻게 힘을 받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그림을 잘 익혀줘야 돼요. 그림에. 그림 익혀줘야 돼. 자, N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느냐? S가 있어, S. 여기 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럼 파리채 같은 걸 하나 넣을 거야. 파리채. 파리채 같은 걸 넣을 거고, 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파리채처럼 딱 생겼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줄 거야.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흘려줄게요. 자, 그러면, 플러스를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서 뒤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네. 여기는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네. 그럴 때 힘을 어떻게 받겠느냐. 네. 자, 각각의 구간은 A, B, C, D라고 해볼게요. A, B, C, D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가지 않는 전류. 자,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는 뭐라고 하냐, 정류사라고 해요, 정류사. 정류자라고 하는 정류자 아니에요. 정류자예요. 정류자 아니야. 정류자 뭐냐면 이게 한 역할이 뭐냐? 전류가 네. 한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네. 전류가 한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바퀴 다 돌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맞닿는 게 일로 맞닿아요. 그래서 계속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현재 자기 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야? N에서 S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네. 그럴 때 힘을 어떻게 받겠느냐라는 거지. 네. 자, A에서 B는 어떻게 받아요? 전류의 방향이 어디야? 앞에서 뒤로 가고 있고. 예. 그 다음 자기 방향은 어디서 어디야? 뒤로. 이렇게 가고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그럴 때 힘을 어디서, 어디로 받아요? 위로. 여기는 힘을 위로 받게 되더라라는 거지. 여기는 어때요? 자기 장의 방향은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이지. 근데 전류 방향은 어디서 어디야? 잠시만요. 이거니까 아니네. 위로. 이건 앞에서 뒤잖아. 잠시만. 자, 여기는 자기 장이 이거지.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서 앞에서 뒤로 가고 있잖아. 위로. 이거잖아. 네?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앞에서 뒤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응, 이렇게 가죠, 이렇게. 네? 이렇게. 위로. 앞에서 뒤로 가고 있지. 전류의 방향이. 응. 그치? 그 다음에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힘을 어디로 받아요? 여기는? 아래로 받는 거지. 난다요. 여기는? 자기장의 방향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에. 근데 힘의 방향이 어디예요? 뒤에서 앞으로 받고 있지. 뭐야? 어떻게 돼? 여기는 이렇게 위로 받는 거지. 아, 그러네. 응?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 회전이 어떻게 돼요? 빙글. 요렇게 회전하겠지. 요렇게 돌고. 여기는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 BC 구간. 받지 않는 BC 구간은 힘을 받지 않죠. 여기는 힘 받지 않아요. 왜? 그 자기장이 포함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 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 어떻게 그 자기장과 이렇게 돌지, 이렇게. 그 자기장과 똑같은 그 선에 여기 자기장 이렇게 돌잖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힘을 받지 않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얘는 어떻게 돈다?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응? 알겠어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정류자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 또다시 계속 한 방향으로 돌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여기서 아까 이렇게 흘렀잖아. 여기 오는 순간, 다시 이렇게 흐르게 돼요. 얘는 이쪽으로 오는 순간, 뒤에서 앞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계속 한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정류자의 역할이더라. 근데 지금, 뭘 지금 하고 있어? 뭘 흘려줘서?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뭘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 물체를 운동시키고 있죠? 지금 뭘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장치를 우리는 전동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요? 전동기. 전동기. 우리가 이제 모터, 우리가 이제 미니카에 들어가는 뭐 모터라거나 이런 거 다 뭐야? 선풍기에 들어가는 이런 거 다 뭐예요? 바로 전동기에 원래 이용한 겁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는 그 프로펠러 안쪽에 뭐가 있어? 거대한 모터가 들어있어요. 그 주변을 뭐가 둘러싸고 있느냐? 자석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류를 흘려주면서 뭘? 얘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돼?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또 뭐가 있느냐? 스피커가 있어, 스피커. 스피커도 어떻게 하는 거냐? 내부에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뭘 만들어줘? 이런 진동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앞에서 우리 전류 얼마 흐르는지 측정하는 기구 뭐 있었죠? 전류계 있었죠, 전류계. 전류계 내부에도 이러한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 흘려주면 바늘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전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어떻게 됐어? 바늘이 뒤로 갔죠. 왜 그럼 뒤로 가느냐?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바늘이 음수 쪽으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쪽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단자를 바꿔주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렵습니까? 예. 어렵다고 이게? 예. 대체 뭐가? 아, 물리 싫어. 뭐라는 거야? 어려워. 얘가 이해돼요? 유신이 알겠어? 식물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 식물이나 주고받고 싶어요. 이거 끝나면 나와요. 화학입니다. 이거 끝나면 화학이 나와요. 화학. 거의 그냥 암기 수준. 에이, 뭘 거의 암기야. 진짜 단어장인데 완전히. 자,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진 않은데, 전거랑 응용하려면 복잡해요. 원래 이 3학년 파트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약간 난해한 파트이긴 해요. 물론 쉽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뭐 여러분이 이렇게 천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해야죠. 어렵다. 그치? 자기를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석화나? 제가 언제요? 아니었어? 왜 너 잘난만한 사는 애잖아. 영상? 영상 삭제해야 됐어. 아닌가요? 영상 어쩐다고요? 삭제할 거예요. 어떻게 삭제할 건데요? 신고할 거예요. 어떻게 신고할 건데요? 유튜브에 신고하세요. 상대방의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이요? 어떤 네, 명예훼손인가요? 선생님 이제 그거 정지, 계정 정지. 그렇게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어. 일단 중요한 건 나는 그런 거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거 하나는 뭐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 재밌겠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주말에 수업을 할 때는 요거 하나 얘기하면 20, 30분 걸렸거든요. 여기 전류가 받는 힘. 자연스레 전류가 받는 힘 요거 얘기해서 20, 30분 걸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야기했더니 20분도 안 걸렸어. 되게 빨리 끝났어요. 왜요? 몰라?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생각을 안 해서 저희에게 지금 설명을 제대로 아니지 설명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내용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딴소리 안 하고 설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딴소리 했어요. 그때는 영화 안 찍어요. 찍었어요. 오늘도 찍어요. 응? 두 번 찍어야 그 중에서 나은 걸 고르지. 아 이거 망쳐야겠다. 그럼 이제 나은 걸 못 고르겠지? 하지 마라. 아쌤 얘기했다 하지 말라고. 아쌤 흔들지 마라. 저희도 그거 그런 거 해줘요. 뭘? 몰라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은데 여기 빨리 끝나네. 자 이제 바로 그 다음 전자기 유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 뭐냐, 앞에서 우리 정전기 유도 배웠어요. 정전기 유도 잠깐 정전기 유도가 뭐야? 정전기를 유도하는 거. 정전기를 유도하는 게 아니었잖아. 정전기 와라 그거 아니었잖아. 정전기 유도가 뭐였어요? 유진? 정전기 유도하는 거. 정전기 미치기 이상 그러지 말고. 자 대전체를 어디에 가까이 가져야 했을 때? 정전기 도체에 가까이 가져야 했을 때 도체가 어떻게 된다? 뭐를? 아 대전 현상 일어나는 걸 정전기 유도라고 했잖아요.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기장에 자기력선의 변화를 통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유도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자기도라고 하는 건 뭘 만드는 거? 유도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선을 만드는 건가? 태권도 전류도 아니고 합기도 전류도 아니고 유도 전류. 선생님 제가 제가 친 드립 뺏어가면 안 되죠 솔직히. 아니, 저작권 진짜. 무슨 소린가 했다. 와 진짜 저작권. 아 이거 신고해야 돼. 이 정도면 이제 영상 딱 보다가 얘 되게 싫어요 막. 막 싫어요 10개 20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끔찍해. 싫어요만 100만 개. 싫어요 1순위 지금. 야 싫어요 100만 개 정도면 나 유튜브 스타 아니야? 싫어요 100만 개면? 그러네. 야 그런가? 그 100만 명이 본 거 아니야 최소. 그러네. 한 사람도 한 번밖에 못 누르니까. 어? 아 그래요? 100만 명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해줘요. 그럴게요. 자, 배우게 될 때. 자, 여기 이제 코일이 있어. 이 코일은 지금 현재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은데, 내가 여기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이 N극을 가까이 가져다 될 거야. N극을 가까이 가져다 될 거면, 가져다 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그 전에. 붙어요. 아니, 붙지 않아. N극이 가까이 가져다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N극에서는 뭐가 나와? 자기력선들이 뻗어나오죠. 자기력선들이 뻗어나옵니다. 그러면 이 코일은 뭐야? 도체죠, 도체. 예. 도체는 뭐가 많아? 철, 알루미늄. 자유전자들이 많죠. 예. 이 자유전자들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이동. 오는 애들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오는 거에 반대로 자기력선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력선 어떻게 하는 거지? 오니까 어떻게 해? 밀어요. 나도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해? 밀어요. 밀어내려고 하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미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렇구나. 그치. 근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나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어느 극? 나가는 방향. N극으로 나타나겠지. 들어오는 방향은 무슨 극? S극으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니까 마치 어떤 방향? 여기 감기는 방향으로 우리 아까 앙프리오 보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응?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감겨가듯이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는 거지. 어떻게 돼? 이렇게 감기듯이 전류가 만들어지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이쪽에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나오겠지. 전류가 안 흐르고 있다는데 움직이게 되면 정지에 있으면 안 흐르는데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얘를 밀어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흐르게 됩니다. 그럼 계속 얘 흐르느냐? 근데 왜 밀어내려 아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밀어낼 수 있는 건가? 그쵸.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밀어내잖아. 밀어내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어, 왜 날 밀어내지? 라고 하면서 이건 어떻게 했느냐? 더 세게 먼저 뒤로 갔어. 아니, 뒤로 간 거지. 뒤로 갔어.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해? 반대로 작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요?
자기력선 양이 어떻게 돼? 여기 어떻게 됐어요? 자기력선이 자기력선 수가 늘어서 줄어들었어. 늘어났죠? 여긴 자기력선은 어떻게 돼? 자기력선이 반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까? 얘를 붙잡으려고 하겠지. 그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멀어진 애들 어떻게 해요? 끌고 오려고 하는 거지. 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유도가 되는 거야?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S극으로 유도가 되고 여기는 N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전류가 어디로 흘러? 밑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가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듯이 밑으로 감겨 들어가듯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자유전자가 위로 올라가서 붙잡으려고 다시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쵸.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오는 거지. 그럼 막 계속 바뀌겠네. 그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할수록 어떻게 돼? 계속 자기력선이 바뀌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한 방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떻게? 오는 거에 반대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럼 막 터지려고 하지 않아요? 터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S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대박이다. S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S극으로 하게 되면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레포일이 감겨있어요. 똑같이 감겨있을 때 이번에는 S극을 가까이 가져야 됐어. 그럼 이번에는 자기력선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이번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나도 너 싫어 라고 하는 거지. 나도 너 싫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 S로 유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N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번에 밑으로 가잖아요. 밑으로 가니까 이렇게 감기듯이 들어가는 거죠. 감기듯이. 자, 감기듯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돼?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감기듯이 들어가는 거죠.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S극을 어떻게 했느냐? S극을 이번에는 자 똑같이 코일은 계속 지금 같은 코일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 뒤로 밀어줬더라. 그럼 이제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돼? 이거 들어간다고? 자기력선 개수가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붙잡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밀당해? 붙잡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디? 여기가 N, 여기가 S.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여기는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늘어나고 줄어들었지만 여기는 S극에서의 자기력선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했고 여기는 자기력선이 감소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빙글빙글. 이렇게 감기듯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돼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응?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까이 올 때는 무슨 극으로 나오고 같은 극으로 멀어질 때는 서로 다른 극으로 이렇게 극이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움직여줘야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때 이 자기력을 만드는 이 자석이 세면 셀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까 조금 흐를까?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횟수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코일이 감기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력선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이 법칙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불러요. 패러데이 법칙. 우스갯소리로는 말 안 듣잖아. 우리 전래동에서 말 안 듣는 애 누구 있어? 놀부. 명고. 예? 아예. 놀부. 아니, 청개구리. 예? 청개구리 이야기 몰라요? 청개구리. 우리가 뭐 말 안 듣는 애들 보고 이제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 이거 하라 그럼 저거 하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놀아라 그럼 바다 가서 놀고, 바다 가서 놀아라 그럼 산에 가서 놀고. 청개구리 빵. 그래서 청개구리 마지막에 엄마가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이 뭐였어? 나를 어디에 묻어라? 내 가에 묻어라. 그럼 청개구리가 그동안 맨날 반대 행동을 했으니까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근데 우리 효자였던 청개구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 우리 어머니 유언을 들어드리리라. 내 가에 묻어버리죠. 그래도 내일물이 넘칠 때마다 어때? 엄마 우동 쓸려 내려갈까봐 청개구리가 개벌개벌하고 우는 거지. 쓸려 내려가지 마라고 라는 전래 동화가 있어요. 그래 나 청개구리. 그래요. 그것도 청개구리잖아. 또 올 때는 어떻게 그래? 오지 말라 그러잖아. 갈 때는 가지마 그러잖아. 그래서 오지마 가지마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좀 어때? 오지네 가지 오면 우리가 마치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죠. 막 들이대면 아 쩔쩔로 그러고 아 밀당 그 다음에 가려고 하면 또 붙잡고 약간 좀 밀당을 하는 거죠. 나는 선생님,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 당기고만 있잖아요. 응? 선생님 당기고만 있잖아요. 야구장이랑 뭐래? 맞잖아요. 뭐라는 거야? 하나도 안 밀면서. 그래 너 알아서 생각하시고. 뭐긴 저 알아서 해요. 모두가 그래. 아는 사실 영상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은 양양이만 선생님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형성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못 내겠죠? 자 그러면 아까는 뭐였어?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힘이 작용을 했잖아. 근데 이번엔 뭘 지금 만들고 있어? 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줌으로써 이번엔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 전기 에너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요거 가지고 판단을 했었잖아요. 아까 우리 요거 가지고 판단했잖아. 오른손 가지고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힘의 방향 판단했었잖아. 그럼 이번에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는 거지. 이번에 똑같이 한번 그려봐야겠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L N 그리고 S S 이렇게 있을 때 아! 갑자기 생각났어. 왜 주말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내가 그림을 하나 빼먹었네. 아... 영상 보세요. 영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뭔 뭐에 대한 건지 어? 앞에 똑같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별 상관없죠. 별 상관없어요. 아니 봐야지. 그래 보지 마세요. 얍. 아니 이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이거 세 자 그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프로펠러 같은 게 있어. 근데 어떻게 할 거냐. 회전시킬까. 회전 어디로 회전시켜 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로 회전시켜 볼게요. 그러면 반시계로 한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아래로 가고 얘는 위로 갈 거예요. 자 그럴 때 전류의,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럼 일단 자기력 선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 선 지금 이렇게 되고 힘의 방향은 아래고 위잖아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변화를 살펴봐요. 자 여기가 A, B, C, D라고 해볼게. A, B, C, D를 보면은 자 이제 두 번째 원래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는데 A, B, C, D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A, B, C, D죠. 그치?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 위로 이렇게 회전을 여기 내려오고 여기 위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럴 때 이 두 가지 주목을 해야 돼. AB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N쪽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죠? 네. N쪽부터 멀어지고 CD는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는 멀어지고 있고 여기는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야. 그쵸? 가까워질 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C, D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의 방향 그럼 봐봐요. 여기 안쪽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여기 안쪽은 어떻게 되겠어? 자기력선이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자기력선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 지금 여기 N에서 S로. 그치? 그럴 때 이 내부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돼요? 돌아요. 아, 그래 돌지. 도니까 어떻게 돼? 다 돌려라. 어떻게 되겠어요? 아, 돌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렇게 돌고 있잖아. 예. 여기 돌아. 그럼 어떻게 돼? 떨려요. 그래, 떨리긴 떨리는데. 아, 떨린다.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냐고, 전류가. 아,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흘러요? 아니지. 전류가 안 흘러면 안 되지.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아. 응? 유도 흘러야 되는데. 왜 그래. 응? 어떻게 될까? 자, 여기는 지금 N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S랑 가까워지고 있죠, 여기는. 여기는. N이랑 멀어지고 S랑 가까워지고 여기는 N과 가까워지면서 여기 S랑 멀어지고 있잖아요. 가려고요. 아, 쌤 다 했어요. 응, 어떻게 될까? 저기 저 저기 지속적으로 바뀌어요. 여기 PA는 이렇게 이루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아이고. N으로부터 멀어지고 S랑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러면 N이랑 멀어지니까 어떤 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야? N이랑 멀어지니까. S. S랑 가까워지면? N. S로 유도가 되는 거죠. S랑 가까워지잖아, 여기. A, B는? 아니야. 여기는? CD. CD는? N 극처럼 되겠지. 네. N 극처럼 되는 거. 그럼 또 이제 밀어낼 거 아니야? 응? 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또? 여기 이렇게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회전을 해가지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기 전까지요? 응,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CD는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네. AB는 어떻게 돼? 내려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면서 네. 여긴 S, 여긴 N처럼 되겠지. 네. 그러면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힘이 작용을 하겠어? 이제 또 이제 밀어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또 밑으로 주는 것도 들고 또 쓰는 것도 지금 여기 가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되겠냐고. 가고 있는 동안 가고 있는 동안 가고 있는 동안 왜 저래 진짜. 어? 어떻게 되겠어? 응? 어떻게 돼요? 아 진짜 이거 보는 사람 진짜 뭐지 하겠다. 응? 어떻게 되겠어? 분명히 여긴 안 나오는데 여긴 안 나오는데 막 무서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탐마 이렇게 돼요. 돌아요. 어떻게 돌아? 빠르게. 아, 그러니까 지금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겠지 당연히. 네.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냐? 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럴까요? 왜? 그냥 생각해봤어요. 자, 여기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 N이랑 가까워지죠? 네. 그럼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거잖아? 응. 자기력선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야? 여기는 가까워지니까. 근데 그림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림이 이해가 안 돼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N이랑 S가 이렇게 있고 네. N이랑 S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팔이 저렇게 아까 너는 아까 그 모양이야, 그 모양. 팔씨 눕혀놨어. 팔씨 눕혀놓고 팔씨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팔씨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 네? 아, 응.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어. 자, 이렇게. 이렇게 돈다. 여기 N, 여기 S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고요. 아, 뭔가 이제 저 이해했어요, 이제. 그 프로펠러 밑으로 가네. 그니까 프로펠러가 어떻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돌고 있어요. 아, 쌤, 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쌤 저 할 것 같아요. 프로펠러 뒤에 뒤에 여기 뒤에 있어. 쌤 그럼 AB가 밑으로 가죠. 그치 AB는 지금 밑으로 그러면 그거 봐봐 이렇게 돌아 이렇게 전류 전전이 맞죠? 전류 어떻게 될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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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반시계 반시계 전류는 앞뒤지. 앞에서 뒤든가 뒤에서 앞이든 가겠지. 전류 어,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응?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흘러? 여기서는 A가 밑으로 가죠,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면 어떻게 흘러?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뒤냐, 뒤에서 앞이냐고. 어, 앞에서 뒤. 아, 뒤에서. 앞에 뒤에서. 뒤에서 앞이죠, 뒤에서. 어, 뒤에서. 이렇게 흐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뒤. 여기 앞에서 뒤 이렇게 흐르겠지. 왜? 왜? 왜 그런 거야, 왜? 요, 아, 왜냐면요. 어. 왜냐면 그게 돌면서 이제 그거 뭐지? 가까워지려고 하면 이동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코일을 보면은, 코일을 보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일 이렇게 돌면, 네. 돌면 어떻게 되냐? 이 위쪽은 어떻게 돼? 자기력이 증가하겠지. 네. 자기력이 증가하니까 앞쪽이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고, 앞쪽이 N이 되는 거지. 와, 어떡해. 응? 앞쪽이 N이 되는 거죠. 뭐지? 이게 어려우면 다른 그림을 하나 예시를 들어줄 거야. 다른 그림 예시를 들어줄 거야. 어려워. 자, N이 이렇게 있고, N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요렇게 된 띠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된 띠가 있다. 그림만, 선생님 정말 그림만 바뀌었는데요? 옆으로. 이 띠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네? 이 띠가 이렇게 보고 있고, N극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 띠가 이렇게. 그냥 풍선같이 되는 거 아니면 그냥 부채같이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건 도선이야. 그냥 도선이야. 그냥 도선. 선생님 이거죠. 봐봐, 이건데 이렇게 되는 있어요. 거죠, 이렇게. 그런 거. 왜 그렇게 그냥 선으로만 되어 있어. 구리선이야. 아, 선으로만 되어 있어. 아, 그 약간 파리채 그 안에 철사 다 빼버린 거. 철사. 철사만 남겨놓은 거야, 철사. 철사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했어. 자, 철사를 이렇게 남겨놨어. 야.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럴 때 너무 아래쪽, 너무 위쪽에. 우리는 3D가 있어요, 얘랑. N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될까? 이거 자체는 뭘로 유도가 되겠어? 내부가. S, 가까운 쪽이 N, 먼 쪽이 S가 되겠지. 네. 그쵸?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감기겠지? 네. 이렇게 감기잖아? 네네네. 그치? 아, 네. 이쪽에 N, 이쪽에 S니까. 이렇게 감기겠지. 그러니까 전력 어떻게 흘러? 이렇게 감기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요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뭐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요렇게 감기잖아요. 이게 앞, 여기가 뒤니까. N극에서 X극이에요. 어? N극에서 X극. 아니,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잖아요. 아니, 그니까 자기력 선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저기 앞에 저거 있잖아. 솔레노이드. 코일 보면은 원형 전류에서 여기가 N이면 전류는 요렇게 감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감긴다. 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응? S를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S를 가까이 되면 또 이게 반대로 이렇게 감기니까? 이렇게 감기겠지. S가 이렇게니까. 이번엔 어떻게 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여기가 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아, 오른손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그쵸? 요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약간 어려운 거야? 이게 좀 약간 공간적인 거를 좀 생각해야 돼. 공간적인. 와, 이거 하나 미쳐버릴 것 같아. 벌써 미친 것 같아. 공간적인 거 좀 생각해야 돼. 아, 이거. 그러니까, 53 페이지 그림 가서 보면, 발전기 구조 원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예요? 반시 이렇게 회전이 될 때. 이거야? 아, 난 뭐 다. 어떻게 이게 좋아. 아니, 계속 이 그림. 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아, 비슷하네. 네. 제대로 그린 거 맞잖아. 아, 근데 이해가 다, 걔가 평면인 줄 알고. 아니, 평면이 아니라 다 입체라니까? 다 입체. 아까도 입체였잖아요. 아니, 생각은 이거예요. N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치. 그런 거죠. 근데 저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이게 돌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N극 S가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왜 더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프로펠러 같은 게 있잖아. 아, 프로펠러로 도는 거예요? 그래. 아, 저는 진짜로 그 어떤 실제적인 물질적인 힘 때문에 안에서 초인적인 힘으로 이렇게 도는 건 줄 알았죠, 저절로.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전자기 도는 뭐라고? 운동 에너지를 가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어쩐지 저 뒤에 왜 그... 아니, 계속 프로펠러라고 했잖아. 왜 그 도라에몽에 나오는 캐릭터가 그런 거? 대나무 캐릭터. 그래서 어떻게 된다. 회전을 하니까 여기는 어때? 가까이 가면서 여기는 어떻게 돼? N이랑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되냐? 이렇게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인가? 아, 여기는 이렇게고 뭐야? 앞에서 뒤로 여기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고. 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봐봐요. 저건 N극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저기는. 이게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이렇게 간 게 됐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세로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여기 봅시다. 예. 이 자기력성 같은 경우 어떻게 돼? N으로부터 멀어지고 S랑 가까워지고 있죠? 네. N이랑 멀어진 거 뭘로 유도되는 거야? N이랑 멀어지니까 S로 유도가 돼. S로 유도가 되겠지. 네. S 유도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이렇게 오고 네. 올 때 그러면 가까이 있는 쪽은 N으로 유도가 되지? 네. 그 여기가 N이니까 어떻게 돼? 아까 어렵니? 내 말이? 내 말이 어렵니? 네. 응? 이게 오면 어때? 자기력성이 증가하는 방향이잖아. 아, 예.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것도 방해하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또 여기 자기력성이 증가하겠지. 자기력성이 증가하는 방향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력이 증가하는 건 이해가 됐어. 그치. 그러면 이쪽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해야 돼. 형성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만 유도를 만들겠죠. 거기만 유도를 만들겠지.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원대체 할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감기듯이 올라가겠지. 아, 검자가 전체 이렇게 도는 거 자체가 코일 같은 그런 말인가? 그렇지, 그런 거. 아,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도니까 이게 가까이 오고 그런 유도를 발생하면 이게 감기듯이 가겠지. 여기는 반대로 N이랑 멀어지잖아. 그거 이렇게 감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금 CD는 이렇게 감길 거 아니야? 그럼 CD인 거야? 이렇게 감기지. CD 이렇게 감기지.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게 지금 이랑 돌리는 게 똑같잖아 지금. 그렇네. 응? 아. 당신이랑 나랑 돌리는 게 똑같잖아. 나는 밑으로 돌리고 넌 위로 돌리고 있는 거야. 그 차이잖아 지금. 아, 그거랑. 그런데 알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해돼? 아, 아, 난 좀 이게 돈다는 게 그 코일이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 돼 있다 그런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와. 거. 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완벽한. 알겠어요? 네. 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은 뭐였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였죠. 이거는 뭐야? 전동기. 운동 에너지를 뭘로? 동전기. 전기 에너지 바꿔주는. 동전기. 그래서 아까 이 원리가 뭐라고 했어? 전동기 원리라고 했지. 이번엔 뭐야? 동전기. 발전기. 발전기. 수력 발전, 풍력 발전 다 뭐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잖아. 그럼 그 돌리는 게 이제 또 코일을 뜻하는 건가? 아, 쌤! 그치? 어? 와, 저기 돌아가서 프로필러 돌아가는 아니 프로필러 돌아가서 저기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그쵸. 뭐지? 그럼 이제 이게 있어? 마이너스 이렇게 돌리는 게 확인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와, 쩐다. 자, 이렇게 된다. 아, 선생님의 설명이 이제 이해하는데 되게 무식해 보여, 갑자기. 내가? 내가. 자, 이해해? 아, 내가 이 정도로. 근데 가정용 전류는 직류야 교류야? 에? 직류랑 교류가 뭔 말이에요?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의되어 있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의되어 있어. 교류죠 교류. 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돌면서 어때요? 아까 여기서 어떻게 됐어? 밀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땡길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었잖아. 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건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거로 그치 돌리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 공유할 때도 이 발전기 전기 생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니까 천재인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쩐다. 거. 자, 그래서 이 발전기의 원리 용어이 뭐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마이크가 있고요. 아, 마이크. 또 뭐 있을까? 여러분, 스마트 카드. 그게 어떻게 발전기예요? 전자기도잖아. 여러분 교통카드에 가까이 대면 어때? 학생이나 찍히잖아요. 네. 이 안에 뭐가 있어?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아...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유도전류가 흘러. 얘가 가까이 가면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서 전류 흐르면서 내 기본 정보가 들어가는 거지. 아, 그럼 그 유도기 안에 그게 있는 거구나. 이게 또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자이로드롭. 진짜요? 자이로드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내려가면 다른 극으로 유도가 될 거 아니야? 아니, 같은 극으로. 그럼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면 이거 그냥 딱 놔.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면서 같은 극으로 유도되니까 반발력에서 밀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딱 위에 떠있지. 오...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게 이제 그런 원리야. 아, 진짜요? 헐, 대박. 그게 자이로 드롭이었어? 응. 난 밑에서 그 바퀴 같은 걸로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장에 의해서 같은 극으로 반발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 처음 알았어. 그 다음 또 뭐 있어? 어떤 거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인덕션. 인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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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는데 이거 전기 레인지 그 가스레인지 말고 전자레인지. 아, 전자레인지 말고 전자레인지는 다른 거. 전기에 밑에 유리처럼 생겨가지고 밑에 빨간 불 나오는 거 있죠. 아, 예, 인덕션. 예, 예. 그것도 뭐야? 이것도 운동회를 통해서 밑에 이제 이게 계속 회전을 해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면서 전류 흘려줘. 그 전기에서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익히는 원리가 되는 거죠. 개쩔구만. 알겠습니까? 네. 우와, 겁나 힘드네. 와, 대박.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엄청나네. 라는 겁니다. 안 그러세요? 아파 죽겠는데 말만 건네했어. 네, 화장지가 죽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읽어보시고 와 대박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짱다. 다시 책 읽어보기가 되겠죠?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개쩐다. 뭐가 쩔어. 아 누나 설명 제대로 안 들었어. 진짜 이거 누나 이해하면 와 대박. 쌤이 와 어떡해. 누나가 무식해질 거야. 누나 자체가 무식하다 느껴질 거야. 무식해 미안해. 근데 쟤 안 꺼지네. 좀 꺼줄래? 무식하다고 느껴질 거야.